안녕. 반갑습니다. 저 오늘은 뭐랄까 하다가 가게에 있는데 그 가게 앞에 간판 둘 테이블 만들어서 그게 좀 홍보라 좀 하려고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거 만드는 과정 한번 봅시다. Let's go. 자, 오늘 사용할 건 이거예요. 이거. 나 잘 몰라서 그냥 거기 가서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뭐 좋다네요. 뭐 썩지 않게 해준다는데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 이걸로 그냥 바르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걸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은 한 반 정도는 이렇게 발라놨거든요. 어저께 이렇게 발라 어저께 저녁에 일 마치고 이걸 바르고 집에 갔는데 이 보면은 보이세요? 내가 초보다 보니까 이 박스가 여기 붙어있어요. 이거 이거 나중에 다 제거해주고 다시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칠을 해봅시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두께 때문에 이게 페인트 한 번 칠하느냐 두 번 칠하느냐에 따라서 페인트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기술이지. 저처럼 이렇게 막 바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막 흘러내리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옆에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막 바르면 뭐 초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냥 이대로 계속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바르긴 다 발랐습니다. 이거 이제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수정할 때 수정하고 그리고 2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Let's go. 자, 이렇게 색이 대충 다 칠해지고 다 마른 것 같으니까 이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본드가 있으니까 본드를 여기 구멍에 넣어서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망쳐있으면 팬에 망쳐 없기 때문에 후라이팬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구 사용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 손 다칠 수 있으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이런 식으로. 자, 완성됐습니다. 어때요? 깔끔해 보여요? 귀엽나요? 색깔 이게 굉장히 이쁘네요. 아, 그리고 이게 너무 뭐냐 같은 색상만 있어서 제가 흰색으로 살짝 색칠을 해서 이렇게 하나. 자, 그럼 일단 한번 제대로 한번 이것저것 물건 한번 놔보죠. 요즘 손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전도 잘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가게 바퀴 그렇게 막 귀엽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조금 인식 자체가 약간 좀 들어오기 힘든 아시는 분 아니면 좀 들어오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분위기라서 밖에 이거 두고 조금이라도 밝은 느낌으로 손님들이 일단 들어오시면 손님들은 다들 좋아라 하시는데 밖에 너무 조금 풍경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서 한번 놔보려고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뭐라도 해서 손님이 이렇게 오실 수 있게 그렇게 해야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괜찮은 것 같나요? 고생을 좀 하긴 했는데 초보라서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쁘게 잘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무튼 제 영상 뭐 별거 없는 영상이지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혹시나 뭐 궁금한 점이나 여기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되면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꼭 영상 담아서 내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내가 일본 여자를 선택한 이유, 그 시리즈로 해가지고 일본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 일본 여자를 꼬실 수 있는 방법 뭐 등등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